저는 이제 두말 다, 다별볼 일이 없어가지고요. 나는 이제 1번 이 타이거 뇌알을 벤티콘의 축으로 가져갔었을 때, 당일 배당판에서는 분명 한 4구멍이나 5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만큼, 이번 또 1200에서는 은근히 좀 까칠하다 싶을 정도로, 혼탁한 좀 레이스인데, 나름 또 16을 이 저배당을 때리면은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이 8번 그린 에너지도, 선행에 있어서만큼은 가능성은 있는데, 이제 선행 지구력 좀 약한, 그런 모습을 이제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이제 행운 번쩍이라든지 드래곤이나 이 삼두가 같이 병합훈련을 해봐 봐도 나름대로 탄력이 그렇게 썩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8번 그린 에너지는 이 조교장에서부터가 벌써 뭐 지구력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무너지면은 얘도 이제 8 당일 배당판에서 깜빡깜빡 거릴 텐데 1번 6번 막건 1번 8번 막건이 뿜지러지게 되면 팬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배당이 좋은 더큰더 좋은 배당이 연출이 됩니까? 안 연출이 됩니까? 무조건 연출이 되게 돼 있죠. 그래서 1618 맞거나 가져가도 이거는 그냥 방어인데 그것도 그냥 방어가 아니고 본전 방어고요. 자, 우리는 또 때릴 말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주 배당 좋을 겁니다. 두 자릿수로 한번 때려볼 테니까 조교 최강마루 한번 혼합 4군에서의 멋진 모습 많은 기대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